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 22, 노엘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용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이 독거실에 수용된 것을 놓고 일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및 유명인이 주로 교정시설 독거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일고내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장용준의 독거 수용을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약 2,500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는 수백여 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하게 돼 있다. 장용준 측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교정 당국과 면접 당시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장씨의 수용 상황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독거 수용이 오히려 힘든 수용자도 있는 만큼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독거 수용 사유는 천차만별이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